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순천시. 오는 2023년에 다시 유치할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원도심을 정원으로 꾸미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순천 도시재생의 성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빈집의 변신입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도심 곳곳에 방치됐던 빈집이나 빈 상가가 특색 있는 가게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현장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순천 상가들이 모여있는 순천 원도심의 한 거리입니다. 저희가 찾아갈 장소가 이 상가 건물의 지하층입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여기에 다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권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옮겨간 뒤로부터 여기도 20년 넘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공유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가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무대와 함께 상당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또 공예에 종사하는 여러 예술인들이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적은 사용료만 내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옛 건물 내관을 그대로 노출한 독특한 인테리어도 눈에 띕니다. 이 벽면을 이루고 있는 벽돌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른 곳이 눈에 띕니다. 원래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버려진 공간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음악을 취미 활동으로 하는 직장인이나 시민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주말에는 이 무대에서 활발하게 공연이 열립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이 주로 무대에 서는데요. 지역에서 자생하는 밴드들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폐허가 돼서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하던 빈 건물이 오히려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변신인데요. 이렇게 도심의 빈 상가나 빈집이 활성화되는데 자치단체랄지 뭐 이런 단체의 정책적인 도움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곳에 문화 공유 공간이 들어오게 된 데는 순천시가 하고 있는 빈집 뱅크제라는 정책의 역할이 컸습니다. 빈집 뱅크제는요, 순천시가 도시 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의 현황을 파악한 뒤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또 공유공간처럼 공공성을 띈 시설이 빈집에 들어올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장기간 비어있던 건축물인 만큼 임대료가 비교적 싸서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등에게 매력적이고요. 또 순천 원도심 주변에 특색 있는 음식점과 공방이 모이면서 비슷한 문화예술 업종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런 빈집 뱅크제에 더해서 순천시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세우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도 원도심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4년 200곳에 가깝던 순천 향동과 중앙동 주변 빈집과 빈 상가는 재작년에 7곳으로 줄었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도심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도시재생 효과까지 누린 셈인데요. 순천시는 앞으로도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삼는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